야구판에 종종 널려있는 사기꾼들 때문에 힘들고 밀었던 후방십자인대와 연고수수까지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저와 본 채널을 아끼고 생각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형 사진 아니에요? 영상이야? 영상이야. 하이. 아 그리고 종종 야외 레슨도 진행했었고요. 신스 2017. 신스 2018. 알고 있는지 5년. 에이스의 발전을 위하여! 타자를 블레스로 내보내고 2번 강경철 선수의 타석 주자띕니다. 멋진 슬라이딩으로 2루에 진로합니다. 두가타 된 볼 유격수가 알을 까고 맙니다. 주자띕니다. 더블 스틸 주자 2, 3루를 만듭니다. 높이 뜬 볼 포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아 와일드 피치가 나옵니다. 한 점을 그냥 주고 맙니다. 두 갖다 댄 볼 3루수가 한 손으로 잡아 1루 송구. 아 볼을 놓쳐 세이브 되고 또 한 점을 줍니다.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우플로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오우 하경태 선수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아우 무지 아프겠습니다. 백힌 타구 이플로 3아웃이 되며 힘들었던 1회를 마무리합니다. 더홍 1번 선출 송행철 선수의 타석 히트 포크볼을 잡아당겨 반을 만들어내는 송행철 선수입니다. 잘 맞은 볼이 중풀이 되고 선출 선발 투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 터치하고 1루 송구 더블이 됩니다. 이야 멋진 플레이로 기분 좋게 1회를 마무리하는 신야구 팀입니다. 남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김상현이요. 이 김상현 씨? 아, 저분들 생겨야 되는구나. 아, 선글라스 분은 남자친구 누구예요? 그럼 남편입니다. 아, 남편 어디 있어요? 남편 같이 유명식 남편 여기 남편 지금 다쳤습니다. 아이고. 젠틀맨의 투수가 하경태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히트! 야! 시원한 안타로 2루에 출루하는 박건우 선수입니다. 깊게 맞은 볼 이플로 원아웃이 됩니다. 9번 윤상영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패스트볼에 삼진을 잡아내고 1번 오원진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야!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쳐 우완이 되고 달아나는 1점을 만드는 오원진 선수입니다. 2번 나풀 강병철 선수의 타석 히트!
인코스 볼을 잡아당겨 라인 안에 떨어지는 좌선 유타를 만드는 강병철 선수입니다. 프로 선출을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주자 만루의 4번 전기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내야에 높이 뜬 볼이 1불로 3아웃이 됩니다. 신야구의 투수가 박근우 선수로 교체되고 4번 김은석 선수의 타석으로 젠틀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투수정면 안전하게 잡아 언더토스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박성준 유격수. 5번 정민구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잡히나요? 아, 2루 스킬을 넘기는 중안이 됩니다. 7번 정민기 선수의 타석. 힛껏 잡아당긴 볼이 좌풀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애매합니다.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투수 정면 몸으로 막아 침착하게 1루에 송구하여 투아웃이 됩니다. 다시 높이 뜬 볼. 쉽지 않은 볼을 좋은 수비로 3아웃 3자범퇴를 만드는 젠틀맨 팀입니다. 3회 말에도 올라온 박건우 투수. 히트!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쳐 깔끔한 중안이 볼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자 1루에 9번 김동진 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인코스 높은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박건우 투수입니다. 선출 송행철 선수를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2번 양정모 선수를 선택합니다. 히트! 바깥쪽을 잘 밀어쳤지만 아쉽게도 중풀이 되고 주자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찬스를 살려야 하는 가운데 3번 조한우 선수의 타석. 투수 옆을 지나는 땅볼. 유격수가 잡아 일루 송구. 3아웃이 되며 무실점을 이어가는 신야구 팀입니다. 전반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2년차 와이프가 해설하는 후반부도 기대해주세요.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